자, 오징어 대박 났습니다. 자, 눈탱이 찬란한 오징어 지금 현재 20마리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지게 사세요. 간재미 인사 올려요. 한 마리 1500원꼴. 자, 한 마리에 350원꼴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 보고 계시고요. 추천합니다. 예, 가락동 수산시장 부문입니다. 롯데 인사 이 보시죠. 여기가 강동 수산시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투어입니다. 찐투어 7월 첫 수산시장 장보기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락동 수산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가락동 수산시장입니다. 가락동 수산시장이 새벽 5시 50분이에요. 633 준배 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징어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순대수산 오징어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20마리에 지금 현재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경매받은 정말 오징어들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득그득합니다. 자, 지금 회로 뜨실 줄 아시는 분들은 회로 드시고, 나는 회를 못 뜨겠다. 그럼 빵빵 뚫린 데다가 이것을 넣고 내장째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30마리께서 누워 계십니다. 30마리. 자, 횟감으로 가능하죠. 자, 30마리 지금 현재 3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0마리를 더 해갖고, 자, 5,000원을 더 내서 35,000원 하던가, 20마리를 해서 3만원에 모시던가, 자, 이렇게 만싸우니 여러분께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징어 드시고 원기 회복하세요. 근데 오징어에 이어서 생고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 조비 많은 관계로, 자, 여러분께서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고, 지금 현재 35미 25,000원 여러분께서 계산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수 해병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마른 먹걸로 씻어서 먹으면 맛이 다르습니다. 자, 맛있는 회병어 먹으러 순배산에 놀러 오시와요. 만화. 자, 서로 싸우지 말고 뽀뽀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약 30마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와 여를 갖춘 이 회를 먹으면 한 2주일이 즐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마리 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까 동상들이 누워있다면, 자, 덕자가 되겠습니다. 덕스러운 분들이 많이 먹으라고 덕덕하게 살집이 보이시죠? 자, 이 덕덕하게 살집이 많은 거 10마리 지금 현재 4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값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큰 거 덕자. 찌개로 조림으로 냈다 맛있습니다. 자, 현재 10마리에 4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슬리 만사 그랬죠. 자, 간재미, 재미재미, 간재미들이 지금 놀려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마리, 키로수에 맞춰서 놀고 있겠죠. 지금 현재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추고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4kg고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냥 쪄서, 이쑤시개로 쫄려서, 그냥 초코치장에다 요래요래 먹으면 됐다 맛있습니다. 자, 고추고동이라고 합니다. 자, 8kg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고등어보다 한수 위라고 했죠. 자, 맛있는 고등 아지가 지금 현재 24마리에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병어가 있겠습니다. 중간 사이즈. 회병어는 아니고요. 자, 중간 사이즈가 되겠죠. 아까 덕자보다 좀 더 작은. 아무튼 지금 현재 30마리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참조기 됐다 마시는 게, 자, 참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참말로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조기 국산이고요. 현재 400마리에 7만원입니다. 약 180원 못 됩니다. 자, 이게 180원. 175원 그 정도 됩니다. 자, 사바 633 순배 수산이었습니다. 여기가 강동 수산시장 정문이에요. 마가단댁에 좋은 거 두 개 좀 사먹는 거. 아, 마가단댁에 정품이죠? 예, 정품입니다. 예, 대박. 10kg 정도 짜. 예. 이럴 때가 됐습니까? 어, 예. 야, 빼네. 몇 킬로입니까, 세 마리? 이게 거의 4kg 나오고. 4kg? 네. 1.3kg 나다네. 네, 1.3kg가 좀 넘는 거죠. 15분에 이렇게, 15분에 더 20분입니다. 맞춰서 나중에, 예. 잠깐만. 좋습니다. 몇 킬로 끓여야 됩니다. 맞지? 잘. 그게 용인 사신 분이 이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 하나가 달라요. 아, 예. 수율은 어떻습니까? 수율은 거의 80% 가까이 보시는데. 예, 조금 전에 고객이 구매하신 거죠? 네, 요겁니다. 네. 마그단 대중입니다. 네. 키로에 4만원. 수율은 거의 80% 보시는 겁니다. 예. 이건 동사할린 대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씨알이 잘다고 잘 안 드시는데, 그거 빨갛다고 크게 28,000원씩 팔아요. 키로에 28,000원이요? 예. 굉장히 저렴하네.
자, 여기가 가락동 수산시장이에요. 520번 영춘수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그냥 제철민 미녀가 자택 있네요. 키로에 2만 원씩 나오고 5.6kg네, 그죠? 예. 아, 5.6kg입니다. 키로에 2만 원. 예. 그걸 지금 털 시작 어때요? 3만 5천 원. 많이 내렸네, 오늘은. 예, 오늘 좀 내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 위에 저 왼쪽에 있는 씨알은? 그것도 원래는 2만 원 조금 넘어야 되는데 2만 원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4kg, 3.7kg 예. 이랬네요. 예. 4kg, 3.7kg. 네. 3마리 같은 경우에 10만 원. 예, 10만 원. 요 두 마리에 10만 원 판매. 요건 저 몇 kg 갑니까? 오른쪽으로. 한 2kg 정도. 2kg. 요거는 3만 5천 원 판매되고 있어요. 3만 마리. 3만 5천 원, 6마리. 예. 처리만 12,000 원 판매됩니다. 아, 거의 좋은 핵감정입니까? 요건 얼마? 12,000 원. 12,000 원. 많이 싸졌습니다. 예. 4만 원, 20마리가요. 20마리에 4만 원. 아, 진짜 저렴해졌다. 예, 그죠? 지금 저 20미에 4만 원. 4만 원. 네, 오징어가 지금 터진 거랑 마찬가지죠, 생물 오징어는? 그렇죠. 네, 생물 오징어 터졌습니다. 요거, 예. 저는 세치라고 국산 이면수 줬습니다. 아, 국산 이면수? 예, 15마리에 2만 원. 이거 100쪽이. 예. 6마리가 15,000원. 6마리 15,000원. 대구가 지금 조금 올랐어요. 아, 그래요? 한 박스에 35,000원씩 합니다. 아, 이거 한 박스에 35,000원. 간증. 예. 반재미가 3마리에 15,000원. 3마리에 15,000원. 고가 지금 금옥인데요. 예. 오늘은 또 들어왔네요. 12,3만 원. 그럼 아까 지금 말이 말씀하신 거지? 예. 그 키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예. 키로는 보통 한 12,000원. 12,000원. 지금, 그럼 이거 언제 금옥이가 풀립니까? 7월 15일 정도에 금옥이가 풀리는데, 네. 15일 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7월 한 20일 상간으로 나옵니다. 되고요. 네. 안 하고 쨍 건데요. 이게 5kg 작업해서 45,000원. 흑골뱅이 오늘 18,000원. 18,000원. 아, 이것도 뭐 저렴하다, 그지? 오늘은 다. 자, 요거, 흑골뱅이. 흑골뱅이는 2만 원 판매. 미안합니다. 자, 말씀이시죠. 이거는 이제 7미짜리인데요. 예. 7미짜리는 오늘 보통 4만 원에서 38,000원 판매되고 있어요. 4만 원에서 38,000원? 예. 자, 아, 그리고 이거 6, 7미. 이거는 6미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도 43,000원 정도. 4, 5미짜리인데요. 네. 4마리, 5마리 들어가면 1kg가 좀 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좀 비싸요. 예. 55,000원 정도 판매됩니다. 자, 이거. 이건 9마리짜리입니다. 예. 9마리짜리인데 28,000원. 28,000원. 11마리, 12마리. 오늘 이게 쌉니다. 아, 어디, 여기 저거 강추해 하는 거예요? 예. 25,000원씩 판매됩니다. 여기 오늘 25,000원씩. 이거 13미, 13인데요. 예. 이거는 23,000원 판매, 한 3,000원에서. 이게 17, 18미. 예. 20,000원 판매됩니다. 영춘수산에서 이렇게 전복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일 싱싱합니다. 가락수산 시장에서. 네, 하시고. 춘수산이십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마 587, 예, 수성묵살입니다. 은색으로 생긴 은갈치. 네, 아, 그러네요. 한 60마리 정도 되는데. 네. 5만원 그러면. 60마리에 5만원? 네. 예. 이거 8만원 그러면. 8만원? 안녕하세요. 네. 한 80마리? 80마리? 네. 그거 손질해놓은 거, 참복. 키로에 피 다 빼놓은 거. 네. 키로에 10,000원 그러면. 키로에 10,000원. 네. 대짜 3만원. 봉어 대짜 3만원? 네. 몇 킬로 나갑니까? 한 4킬로 정도 나가요. 4킬로? 네. 네. 3만원. 봉어 값은 뭐, 여전하네요, 그죠? 네, 뭐, 저렴한 편이에요. 네. 자. 꿀대금인데. 예. 마리수에 뭐야, 키로는 한 5킬로, 6킬로 나오겠네. 한 5킬로, 한 8킬로 나오겠네. 8kg. 아, 그래요? 원래 대구가 이거 크면은 응. 이 안에 내장이 있으니까 굳이. 와, 그래도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 보네요. 예. 처음 보는 이게 큰 처음 봐요. 아, 이거 대봐요. 한 8kg 정도 나가요. 8kg, 10kg. 가격은? 가격은 4만 원. 이거 좀 희귀생선 같아요. 대구인데. 예. 예. 대구는 이거 25,000원. 25,000원? 예, 3마리. 3마리. 예, 고등어는 씨알이 큰 거네요. 예. 이건 22마리 같은데. 22마리에? 네, 22마리에 35,000원. 35,000원. 네, 대짱어. 선들은 좋고, 이건 뭐. 예. 대짱도 단단하네, 보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습니까? 아, 가격이 이게 한 박스에 6만 원 이렇게. 궁장어. 이게 이제 크면은 하모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키로에 8,000원. 키로에 8,000원? 예. 낚시를 잡은 데 선도 좋고.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네. 간재미. 예.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15,000원 이렇게. 10마리에 15,000원. 예. 이거 벽쪽이 좀 작은 거. 예. 이거 6만 원 그러면. 6만 원? 예. 마리 수는 한 100마리 되겠네. 100마리? 예. 거의. 10마리 8,000원. 10마리 8,000원. 예.
이거 한 박스, 반 박스. 아, 요 한 박스. 예, 네, 한 박스는 15,000원, 8,000원. 아, 요거는 15,000원이고, 요거는 이제 반절 8,000원. 5,000원 시켰죠. 반소장 5,000원. 오, 씨알 굵습니다. 예, 그죠? 네. 예, 네. 이게 얼마예요? 3마리가 3만원. 3마리가 3만원. 네, 여러분들 보양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 흑감병어. 예, 네, 흑감병어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원이에요? 예. 네. 오, 요것도 뭐 한 마리로 따지면 500원이네. 예. 네, 대구 좀, 이거 금물대구인데. 네. 이거 15,000원. 15,000원. 선도가 좀 떨어지네. 네, 네. 마지막 질문 주세요. 이거는 5만원 드릴까요? 5만원? 네. 한 7마리. 7마리 5만원이에요. 네. 네, 이것도 5만원. 네. 이거 같은데? 예, 네, 여름철에 좀 강사가 안 되고. 예. 겨울 때, 추울 때가 좀 강사가 잘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물산은 강자 예. 아닙니까? 예. 가락 수산이에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락동 수산시장 촬영 끝내고, 강동 수산시장 들어갑니다. 네, 강동수산시장 하러스센터입니다. 이제 민원자 활민호인데 사람이 다 민원인데 민원은 민원은 살아있던 얘네들이 이거 뭐냐 뭐라 그럴까 수족관을 오래 놔둔 것보다 살아도 난 너무 바로 필요 빼갖고 이거 특정시키는 게 최고 같아요. 활민호인데 바로 방열자가 불 거예요. 그죠? 네. 조금 전에 오크 한 6kg 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는 필요해 지금 4만원 이거는 키로당 지금 네, 4만원 4만원 이번에 고기는 5kg가 넘어가 버리면 가격이 다 틀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상 할인입니다. 이거는 3-4kg대. 3-4kg대? 네. 이거는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네. 신봉이요, 대봉이요. 대봉이? 네, 이건 3kg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3kg가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얼마? 키로 2만 1000원. 조금 올랐어. 여름에는 불독을 조금 올랐습니다. 100kg. 이거 2kg도 막 2kg 한 700, 1kg 500 이상 나와요. 그래요? 키로당 8만원? 네. 네. 키로 2만 1000원. 그래 2만 1000원 키로 나오는 겁니다. 2kg 방어 키우방어 이거 키로 한 1kg 방어인데 키로에서 키로 한 1kg 300, 400에서 500 나오는 겁니다. 네, 키로에 18,500원 키로에 18,500원 네. 2kg 400에서 500 서울에서 2kg 400에서 예 2kg 400 이거 키로에 2만 2천원 2만 2천원 네. 올라와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이거는 뭐 안 써 저는 앞에 맞아가지고 가지고 탈까지 올라와 오 예 자 예 좋습니다. 됐어 물어. 네, 물어. 아, 씨앗 물래요. 네, 이거 1kg 넘습니다. 얼마? 요즘에 16,000원. 16,000원. 얘는 저렴하네. 네, 물어보면 저렴해. 이건 저렴합니다. 네. 프랑스 쿵틀렛. 이거 키로에 지금 55,000원입니다. 아, 키로에 55,000원. 한 마리가 거의 2kg 정도 보시면 돼요. 2kg 때. 이건 한 2kg 3kg 때요. 네, 3kg 때. 와, 이거. 3kg 때인데, 네. 키로에? 6만. 6만. 약도 500g짜리. 500g짜리. 네. 이건 키로에 지금 35,000원. 35,000원. 네. 이건 보통 식당에서 많이 하죠? 네, 식당에서 일식집에서 많이 하죠. 일식집에서? 일식집에서 식당에서. 35,000원. 네. 이건 저 몇 그램짜리입니까? 500g 무시입니다. 500g. 네. 키로에 지금 45,000원. 아, 2kg인데 키로에 45,000원. 2kg에 45,000원. 네. 여기 한 몇 키로 정도 갑니까? 2kg 좀 넘어갑니다. 2kg요? 네. 여러분들 이제 랍스타 지금 먹기 적기입니다. 가만히. 킹어 키로에 지금 4만원 보시면 됩니다. 키로에 4만원? 예. 돌문어가 금어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7월? 7월 10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7월 10일까지.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가 그냥 7,000원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 마리 15,000원. 한 마리 15,000원. 네. 나? 예? 네? 한 마리에 15,000원. 진도입니다. 진도 가락동 수산시장 촬영 끝내고 퇴근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